친명과 친문 사이의 갈등 조짐입니다. 자, 친명 뭐 많이들 그동안 얘기됐었던 분들이고 친문 뭐 한두 명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비서실장 지냈던 분들,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한참 논란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남 양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어이 보자 이거 퇴진 작업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어 진짜 이 뒤돌아서서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생명만 좀 잘리면.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 친명과 친문이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 점은 당연히 강조를 했겠죠. 그러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뼈 있는 메시지가 주목을 받았대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 다선 중진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길을 터주는 결단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양보를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더 혁신으로 비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게 알려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양보를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네, 그런 취지로 이제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골자는 이제 다성 중진들의 용퇴를 얘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친명 참석자는 그런 말은 있었지만 승리와 희생 또 혁신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좀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이제 중진 의원으로 꼽히는 조정식 사무총장 같은 분들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도 거론되는 이런 분들이 좀 물러나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호 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선 뭐 있고 그리고 전직 비서실장 지낸 사람들도 있지만 노영민 뭐 임종석 이런 분들보다 지금 친명 분류되는 분들이 좀 먼저 다선들이 좀 양보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 얘기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다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워딩으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다선 중진들이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요거는 다 인정을 해요. 거기까지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근데 그 얘기를 친문과 친명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아... 그 얘기를 지금 최지원 기자가 얘기한 거죠. 예. 이걸 친문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용퇴를 해야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아전 인수군요. 친명은 아 그게 아니고 그건 그냥 일반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게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그런데 예. 평상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언어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저는 친문의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임종석 또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사람을 공천 주지 않으려면 친명에서도 희생을 해라. 다선 중진들이 친명에도 5선 4선 많지 않느냐. 예. 저는 그 주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 잘하시니까 짧게 네.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뭐 최병무 우리 국장님 그 해석에 거의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종석 노영민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논란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아하. 그러려면 그것에 반대되는 명분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친명 쪽도 적절한 희생을 먼저 좀 보여달라 이런 요구로 좀 읽힙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이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개딸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언급을 했대요. 이 행동. 면전 왔습니다. 아, 여기 내왔어! 아니 됐어! 어디 한 번에 있었네! 어디 감히 이길 김통세 어디라 여기! 너 지나치라 씨! 아 배신대로 한번
자, 윤영찬 의원 지역에서 벌어진 저 일이죠. 강성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의 지나친 공격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직접 제지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한 건데요. 지금 보신 대로 당내 비명계, 그러니까 친문계 인 중에도 비명계 의원들에게 저런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창출시킨 장본인이다 이러면서 직접적인 공세를 지지층 중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에둘러서 뭐 이렇게 당부한 거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윤영찬 의원 지역구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윤영찬 의원도 다른 의원 세 명과 함께 떠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바로 친명을 자처하면서 그동안 비례대표였지만 그동안 친명인지 아닌지 잘 몰랐지만 저 친명이었고 저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도전합니다라고 했던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에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계파 간 갈등의 사례 가운데 하나죠. 요즘 누가 공천을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 면접장에서도 이 사람이 두 사람들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구의 현역 의원들은 신인이든 또 지역위원장이든 실제로 선거에 있어서 도전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성남 중원구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당내 주류와 비주류는 반드시 있어 왔고 또 비주류의 존재는 당의 확장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어느 분이 오시든 환대하고 또 공명정대하게 경쟁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물론 뭐 160석 넘게 차지를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가 다음에 지역으로 내려가려면 어차피 민주당이 좀 유리한 지역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 도전장을 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뭐 인정하더라도 저렇게 친명을 자처하면서 나 출마하겠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친명을 자처하면서 개딸들 몰려들어갑니다. 과연 이게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문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막을 수 있는 일이냐? 공천 앞두고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 앞두고는 더구나 못 막죠. 뭐 선거 이후에는 또 다른 뭐 비주류가 생겨서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것이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서대문 쪽에서 준비를 했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거기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사를 해서 서대문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전략적으로 전략지역으로 선정이 되니까는 바로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성남 중원에서 일이 일어난 거죠. 원래 윤영찬 의원이 탈당을 할 줄 알았는데 현근태 그 전 부원장 사건 때문에 다시 앉았거든요. 눌러앉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시 갑자기 그 불출마를 하루 만에 번복을 하고 성남 중원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명분이 이재명 지키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메시지를 내는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은 윤영찬 의원도 상당히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비명이고 친문인데.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양산회동에서 하나 발견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상당히 관여를 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뭐 친문계 의원들을 만나더라도 정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어제는 다선 중진 의원들 불출마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것은 총선에 간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다 팬덤 정치까지도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총선 앞두고 지금 이 이낙연 전 대표 나가고 원칙과 상식 나가고 그다음에 친문 차례다 해서 친문을 솎아낸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산에서 그냥 있지 않을 거다. 그 생각은 어제 만남을 보고 듭니다. 예.
근데 그 뭐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과거에 네. 이른바 문빠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때는 뭐 정치의 양념 같은 존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흔히 말해서 먹힐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먹히진 않겠죠. 제대로 먹히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친명들이 막 이렇게 찐명 경쟁을 하면서 나오는 게 이재명 당대표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그 제동을 걸어주는 이야기는 일정 정도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에 가서 또 그것을 무시해야 될 때는 결국 이 경쟁 이런 그 강성 지지층의 문제가 발생한 거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부터입니다. 원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 송국근 국장님 말씀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상황을 못 막는다 하면 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봐요. 막아야죠. 경선의 선거운동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그 명칭을 쓰거나 그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뭐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일정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일단은 선거운동 경선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요. 예. 어기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은 뭐 굉장히 갈등 구조로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기준과 징계가 없이 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다고 뭐 그 말을 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